여러분, 그 시냇물이 흐를 때 어떤 소리가 나죠? 어떻게 하지? 시작!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꾀꼴. 마스크가 있으니까 아주 유유만만.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안 하니 무슨 히든싱어도 아니고 이거 복면가왕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시냇물이 왜 졸졸졸 흐를까요? 호수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 다음에 뭐지? 여기 교회 수준이 엄청 높네. 제가 놀라고 있는 게 애들이 안 떠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자, 시냇물이 왜 소리가 나면 내려오면서 뭐랑 부딪히죠? 돌과 바위와 부딪혀서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나요? 늘 해피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에 떨어지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못 견디게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내 인생의 아름다운 멜로디였던 거예요.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우린 기도했어요. 그때 관계가 서먹서먹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내가 떨어져 보니까, 학교를 떨어져 보니까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내 이웃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진짜 기도해 주게 됐어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도해 주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세 번의 우울증이 크게 왔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그게 여파가 엄청 컸죠. 뭐 근데 우울증은 저한테 축복의 자격증이라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잘 자라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아픔, 학교 떨어진 사람의 그걸 이해를 못했고요. 게으른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저 사람은? 시간도 잘 못 지키지. 우울증 걸려보니까 아, 뭔가 있었구나. 마음이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했구나.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청소도 안 하게 되고 집이 난장판이 되는구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마음이 아프면 무기력해지게 되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감사함이 생겼었어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밑바닥 쳤을 때 정연아, 그게 바로 너야. 그 사건 말고 또 딴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옛날에 그랬구나. 그게 감사했어요. 아주 조금 감사했는데 그걸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점점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서울음대 성악과를 10년 반을 다녔어요. 기록 보유자예요. 우리 박인수 교수님 향수 부르신, 네, 선생님이 10년 다니셨는데 제가 학부만 10년 반을 다녀요. 뭐 얘기까지 다 하려면 또 시간이 지금 그런데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고 한 학기만 남기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DTS 훈련 가기 전에 선생님 찾아갔어요. 저 학교 못 다니겠다. 수료해도 좋으니까 나는 도저히 수업을 못 받겠다.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안을 하세요. 너 그렇게 되면 진짜 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 대학교 3학년 때 또 안 믿으셔가지고 저예요. 뭐 포토샵도 안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예요. 그냥 순수한. 네. 아, 괜찮죠?
근데 할 말을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조건이 있다. 외국에서 온 중학생을 만나서 네가 한글을 가르쳐라. 뭐라도 해야 네가 나을 거 아니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휴학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남학생인데 한참 대화를 했는데 저보다 약간 더 우울한 거예요. 저는 그 중학교 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밥 먹고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남는 거 시간밖에 없어요. 매일 갔어요. 매일 갔어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써주기 시작했어요. 한 통, 두 통, 너무 빨리 넘기셨네요. 네. 다섯 통 정도까지 하다가 제가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아주 우울한데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 가치가 있구나. 내가 회복이 되기 시작. 근데 신기하게 내가 일주일 단위로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좋아지면 좋아지고. 그러니까 편지 쓸 때마다. 편지 11통째 제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면서 야, 이거 너무 행복한 삶이다. 죽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은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예수님의 꿈에서 너 목사되라 했었거든요. 5살 때. 아, 이 얘기 하려면 밤새야 돼요. 목사님 혹시 다음에 뭐 금요철에 이럴 때 쭉 얘기하면 제가 왜 목사를 하게 됐는지 하는 얘기가 그것만 한 30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하면 다음에 안 부르실까봐. 11통째 제가 회복됐고 아, 내 평생 목회를 해야겠구나. 그럼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멋진 청년이 됐고 신앙이 더보다 더 깊은 친구가 됐어요. 아마 목사님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요 이전보다 더 많은 우울증, 우울하다는 얘기가 막 들려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혹시 온다고 치면 이 우울증 덕분에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랬구나, 우울했구나, 같이 중보 기도가 시작된 한 영혼을 살리십시오. 이 경험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파봐요. 내가 암에 걸렸다 나와봐요. 진짜 암 환자한테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암 환자한테 가서 기도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찬양을 테너 윤정수 형제님께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더 하면 이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테너 윤정수 형제님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